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예,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폴에 특별공고 맞아 있었고요. 20일 오늘 1순위 최양일이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건 어제 네 특별분양 청약 접수 건수죠. 네, 보면은 다자녀는 다 되셨죠. 여기 20가구니까 이것도 거의 다 됐네요. 네, 2세대 빼고 네, 2세대 당첨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네. 이거는 네, 기타 지역만 있네요. 이걸 잘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청약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특별분양 공고를 보면은 그걸 참조해가지고 네, 일반 분양을 넣으면 되는데 뭐 우리는 추첨제니까 예, 별 상관없는데 또 인테리어 공사하네요.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지 여기는. 자, 신혼 부부는 한 4.5대 1 정도 되죠. 네, 생애 최초 이거는 7대 1 정도 되고 네, 이거는 6세대니까 10세대. 예, 10세대 중에 6대죠. 네, 6세대. 네, 웬만하면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되겠네요. 네. 보면은 그 842가 제일 높아요. 네, 이거 보면은 1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예, 1200세대였고 12대 1이죠. 이거는 1300이니까는 뭐 20대 1 정도 되나요? 20대 1 조금 안 되네요. 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한 60세대, 50세대, 52세대, 10세대니까 한 4대 1 정도 되겠네요. 4대 1 정도. 네, 제일 높고, 842는 그나마 좀 나아요. 네. 이거는 뭐 10대 1 정도 되겠네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가 비교적 높고, 노부부나 다자녀가 낮고, 다자녀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노부부 순인데, 네, 84A 같은 경우는 다 되셨네요. 네. 아, 2세대니까, 네, 절반만 되시네. 이것도 가위바위보네요. 네, 50%니까. 네, 가위바위보는 어떤 진짜 가위바위보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확률이 50%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잘 보고, 네, 보면은, 인기 타입보다는 B 타입을 당첨을 시키려면 B 타입을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B 타입을 넣는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나중에 낮거나 그러진 않아요, 절대로요. 네. 자, 에미지 퍼스트폴에 떴죠. 거주 의무가 높고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인 분양, 102 타입, 네, 추첨제 50% 있고요. 4월 20일 1순위 청약 맞죠? 이 가격 정보는 네, 이전에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는 네, 보통 그 주변이 한 지금 84 타입이 한 7억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 가격이 현선돼 있었죠. 네, 84 타입이 검단이. 예,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분양가 정보를 다시 알려드리면요. 네, 102 타입 같은 경우에 예. 4억 7,300, 저층은, 고층 제일 비싼 게 5억 4,200이죠. 계약금이 10%예요. 네, 보통 요즘 다 주요, 신도시들 계약금이 20%, 10%, 10%, 20% 받는데, 이렇게 받고, 중도금이 60% 있죠. 네, 요 부분 감안해가지고, 네, 40%가 대출이 되니까, 요걸 먼저 내든가, 요걸 먼저 내든가, 이렇게 대출을 했거나, 요렇게 받으면 요걸 해야 되죠. 중간에 요렇게 해서 4개가 되진 않아요. 네, 요렇게나, 요렇게나, 아니면 요렇게 받으면은, 3개만 받으면은, 요렇게 받으면 4개를 받을 수 있고, 3개만 받겠죠. 이거는 뭐, 아파트에다가 아, 그 은행에다가 어떤 거 받을 건지 그때그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이건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계약금이 5천만 원, 6천만 원 있고 옵션 계약금이 또 있겠죠. 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하죠. 4억에서 예, 4억 4천 정도. 네, 참고로 84 85 초과죠. 84 85 초과 같은 경우에는 네, 부가세가 있어요. 사실은요, 부가세. 네, 국민주택 평형은 부가세가 없고 10%가 없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대형 평수가 가격이 좀더 올라가죠. 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가격이 84 기준으로 봤을 때한 3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어요. 지금 검단 신도시가. 굉장히 저렴하죠. 아, 서울 사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네, 서울이나 경기 지역 웬만한 데 보면은, 요즘 1300, 1400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나? 네, 이런 느낌일 겁니다. 네. 그죠? 4억 정도 하면은, 30대평으로 4억 정도 하면은, 1400 정도 되나요? 1300, 1400?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상으로. 34로 나누면 1000만 원에, 7000만 원을, 34로 하면 1200, 1300 정도 되죠. 1400 정도. 네. 이 정도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같아요. 근데 이쪽이 지금 여기 분양되는 데는 지하철이랑 좀 거리감이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죠. 위치가 지금. 네, 여기 위치고, 신설역이 1호선 연장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신설역이. 1단계래가지고 지금 올해, 2분기, 3분기 때 여기 새로 분양 아파트들 다 입주하고 여기 주상복합 분양도 한건 있거든요. 네. 이쪽에도 분양이 한건더 있고. 1단지, 2단지. 근데 추천제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이요. 일단은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이나 이쪽 그 경기 지역, 서부 지역 쪽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쪽으로 굳이 이사를 가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한번 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경쟁률이 높겠죠?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비교적 꽤 높게 나올 거란 같아요. 네. 시세차익이 3억이면 웬만한 그 10억, 뭐, 가천이나 위례나 이런데, 뭐, 5억, 10억 정도
나오는 그런 데는 아니지만, 로또는 아니지만은 뭐 3억 땅파야 나오나요? 땅파면 나오나요? 네, 요즘 땅파면 안 나오고 빨자씨 유튜브 채널 보면은 돈 나오죠. 네, 농담이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이니까 조금 점심시간 때좀 조사를 해보시고, 네, 청약을 넣는지 맞는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인테리어 계속하네요. 네.